파란 하늘과 제법 선선한 공기가 영락없는 초가을입니다. 전국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남부지방과 충북 일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내일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예년 이맘때 수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요즘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죠. 내일도 아침과 저녁에는 긴 소매 카디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 대부분 지방 높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구름만 조금씩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를 중심으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18도, 강릉 17도, 부산은 20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방 20도를 밑돌면서 내일 아침 서늘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아침보다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28도, 청주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